네, 오늘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코스맥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물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상승장 전망하며 종근당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영 윤정식 상무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국알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론의 서영원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증시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좀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상승 속에서도 상승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특히나 2차 전지 섹터들의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증시의 좀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들도 분명히 들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증시에는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드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시킬 만한 모멘텀이 좀 적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한 매도라기보다도 좀 수급을 받아서 줄 만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펀더멘탈이 좀 부족한 흐름들은 결국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적이 높은 종목들이 좀 더 인기를 좀 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급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삼아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지만 한국 증시는 좀 눈치 보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 보셔야 될 거고요. 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는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매수 기회로서 좀 잡아볼 수 있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포트를 좀 구성을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시면서 3분기 기업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사고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뭐 장 상황을 계속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수급에 의한 개선에 의한 저가 매수가 좀 반발적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펀드멘탈 상황이 좋지 않죠.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저평가 구간 뭐 PBR 수준을 봤을 때도 0.8배에서 지금 수준에서 역사적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수관 좀 접근할 수 있지만 뭐 하지만은 지금 뭐 펀드멘탈 그러니까 4분기 그 내년에 이 실적 내년 상반기 때의 이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이 실적 추정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죠. 한 달 정도 한 달 통으로 봤을 때도 3-4% 정도 낮아졌는데 그만큼 이제 펀드멘탈 상황에 좀 견고하지 못한 게 지금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10월 달에 이 수출입 통계나 이런 부분 발표됐을 때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추정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면은 이 후대응하는 관점에서 이 수출입 지표 그리고 오늘 뭐 기술적 반등 들어왔을 때 어떤 실적주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에 대한 그 종목들은 좀 과감하게 매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굳이 지금 최근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원인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것보다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추정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역시 실적 위주의 종목 선정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코스맥스라는 종목인데요. 화장품 ODM, OEM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ODM 쪽에서는 매출 기준에서 세계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할 만큼 큰 규모의 화장품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 소비주들과 함께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맥스는 지난 9월 달에 좀 고점을 형성하고 한 두 달 정도 좀 눌림목을 보이면서 조정을 보였는데 최근 되돌림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좀 중국 쪽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적들이 국내와 비중국 법인들, 특히 미국 법인 쪽에 대한 정상화, 사업 정상화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매출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강문제에 따른 수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놓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 국면을 이용한 좀 분할 매수 관점은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관 수급들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오늘 분할 매수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삼성물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보여주었죠. 3분기 실적도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호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컨센서스가 한 7,300억 수준이었는데 8,304억을 보여주었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이 삼성물산의 대부분의 어떤 사업 부분 쪽에서의 고른 성장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상사, 패션, 레저, 그리고 식음료 업종까지도 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서 상승폭이 좋았는데 물론 이제 건설 쪽은 작년 대비해서 소폭 떨어졌지만 건설 경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추정치가 낮았던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면서 이 건설 쪽의 그 수익도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쪽 그러니까 하이테크 쪽에서의 이 공장이나 이런 건물에 대한 수주 부분이 반영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4분기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에도 이 삼성전자향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또 상사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재료 뭐 가격이나 원자재가 좀 하락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오히려 좀 감소했지만은 이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그런 점에서 건설과 상사 쪽은 큰 그전에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패션 레저 쪽 특히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수입 브랜드에 대한 판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가 더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4분기 추정치에 대한 부분이 상향될 가능성이 좀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어서 삼성물산을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